그런데 거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기본이 전혀 안 갖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도 돈을 벌게 해주라.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 그런 성장하는 기업과 동업을 하면 반드시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장기 투자를 안내하는 템프턴 전문가라 합니다. 실명을 월가의 전설 템프턴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예전에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또 정보를 이용해서 사실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났다 보니까 가치 투자를 이제 쓴 존 템플턴의 그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서 저도 템플턴의 닉네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만의 종목 선정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종목 선정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바텀업 방식을 만약에 택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장에 2,400개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2,400개 종목을 다 검색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텀업 방식을 버리고 이제 탑다운 방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라든지 업황을 보면서 업황에서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런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서 종목이 압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상향 종목을 선택하고 거기서 그 전체적인 종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빠른 주도주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탑다운 방식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그러면 이제 단기 투자 성향이 개인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주변에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거의 중장기 투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장기 투자라면 또 하나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개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종목을 검색하고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는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으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면 편안한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또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예. 어떻게 실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우연히 대우전자에서 무세제 세탁기가 나온다는 정보를 해서 사실은 몰빵 투자를 했습니다. 그걸 몰빵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보았지만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다 손실을 보고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진짜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투자해야 언제 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파는 방법도 몰라서 그냥 돈을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기질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인내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심도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 받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고 또 그런 것들에서 내가 많은 책들 읽는데도 실제로 수익 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결국 좋은 주식을 선택하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분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는 건 결국 뭐냐? 우리 개인적인 그 사람들의 그 성격 그것이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리책을 엄청나게 읽고 훈련을 하면서 자기개발책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까지 한 800여 권 책 정도를 읽은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기 투자가 결국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우리 리딩 회원들 갖다가 리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기본이 전혀 안 갖춰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일단 재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언제 내가 타이밍을 해서 매수라서 얼마까지 가야 큰 수익을 내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조금 수익 나면 그냥 파느라 바빠요. 멀리 갈 종목인데 그 멀리 갈 종목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 그런 성장하는 기업과 동업을 하면 반드시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갖추고 주식을 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폭락장이 오더라도 내가 기업을 보유한 기업이 정말 돈 버는 기업이라면 절대로 나를 배신해서 손실을 주지 않는 것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는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장의 역사책을 읽으면서 아, 시장의 과거에 어떻게 했지? 그럼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될 거지? 이런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은 끊임없이 어떤 시장이든 간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면 실적이 나빠졌지만 다시 거기서 평균 회계에 따라 실적이 다시 반복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잘 분산해서 중장기 투자를 분산 투자하면 분명히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걸 믿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붙들고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돈을 벌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종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재무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또 차트를 잘해서 만약에 선택을 잘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질은 거의 대부분이 분석해보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아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심이라는 기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내심은, 인내심이라는 이 기질은 훈련을 통해서야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내심을, 훈련을, 참을성을 배우시면 저절로 아, 가치 투자가 이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대형주보다는 관련 산업이나 중소형주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이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제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대형주의 수익률은 아무리 해도 중소형주를 따라갈 수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수익률을 크게 하는 비밀을 제가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중소형주 중에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압축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거의 뭐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면 대형주가 잘 것 같지만 이 돈이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사는 것이 맞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변동성은 심하지만 그 주가 변동성을 인내심으로 잘 견뎌내면 중소형주가 훨씬 더 수익이 많을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금까지 해봐서 뭐 심한 경우는 뭐 2000%가 넘는 수익도 내주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장세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세가 대형주 장세였고요. 그건 대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주가 수익이 높은데 대형주 장세에서 대형주를 전혀 또 못 가지면 그런 장세에서 피해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대형주 장세를 좀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해양주를 유지하는 네. 비결이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저희 자녀도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투자를 권할 때 종목을 그다음에 추천할 때 반드시 내 자녀한테 추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회원들이 아마 믿음으로 아 이분한테 하면 부실 기업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회원들이 아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주를 잘 찾아내는 전문가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 시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아마 초보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돈 갖고 먼저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 정말 우연히 그냥 우연한 행운으로 10%도 안 됩니다. 거의 다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주식장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스킬이라는 걸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정도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차트 기법, 그다음에 심리적 기법, 그다음에 재무 분석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 방에 있다가 나가는 순간 어디를 가든 혼자 공부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자신감을 가질 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걸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 아, 예. 저의 투자 철학은 뭐, 가치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이제 부실 기업을 걸러내고요. 그래서 추세를 이용해서 극대화하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제가 하는 철학을 갖다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중간에 거의 포기하거나 중간에 빨리 그 차이 실현을 나가서 큰 수익을 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부실 기업을 골라내고 내 가족이 투자해도 망하지 않을 기업, 중장기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면서 진짜 투자가 뭔지. 그래서 저는 우리 방에 이제 가입을 하는 회원들한테 꼭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도 돈을 벌게 해주라. 본인만 돈 벌라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녀한테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훈련을 시켜서 부자로 만들어질 거 아니냐. 자녀도 부자 만드는 길을 반드시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주식을 기업을 투자해서 중장기로 들어가면 보상은 반드시 이 어려운 장에도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